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해입니다. 우리 세간해 하죠, 그죠?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부다구 선생님이 세 가지로 지금, 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7번입니다. 493쪽이고요. 세 가지 세상이 있다 했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상카르들의 세상, 두 번째는 중생의 세상, 세 번째 공간의 세상인데, 이거는 북방불교에서도 다 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그 상카르는 뭡니까? 우리 유의법을 이야기합니다. 형성된 세상, 우리 형성된 모든 것을, 우리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세상이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중생의 세상 됐죠? 그죠? 우리 그 중생을 우리 세상 좀 밑에 설명 다 됐습니다. 그럼 공간으로 세상이 중국에서 기세간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 우주 일할 때 그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공간으로서 세상 혹은 그죠? 그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세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요. 그럼 40번에 가면 특히 공간 세상 하면서 뭡니까? 이 세상을 그죠? 불교적 우주관이죠, 그죠? 특히 4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495쪽 불교에서는 모든 산 가운데 최고 높은 수미산을, 수미산이 직접 뭐 물질적인 산이라기보다도 그죠? 우주 중심으로 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불교의 우주관이 이미 그죠? 이 청정도론 같은 그죠? 이 주석서 문헌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죠? 우리 삼천대천세계 그러죠, 그죠? 불교에서 이거는 이미 안구따리니까 보면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이미 그죠? 그 삼천대천세계를 설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럼 확 넘어가 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래도 지금 큰일 났다, 그죠? 그 다음에 497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상사가 있죠? 가장 높으신 분, 그죠? 부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가장 어뜸인 분이죠? 그죠? 그럼 왜 어뜸이냐? 여기서 뭐라 설명하고, 부처님은 오법원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엄마, 오법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밑에 보면 해놨죠? 뭡니까?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이야. 에이씨, 이게 대승불교 아니야. 죄송합니다. 초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성취하신 분이라 그래 합니다.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됐죠? 이미 초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전에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부처님께서 뭡니까? 깨달으시고 35일째 되던 날 어떻게 사용하셨답니까? 이 세상에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하셨다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부처님이 의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 사유하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개정해 해탈 해탈 직연을 구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 이상 의지할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에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래서 부처님 결론은 뭡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됐죠? 부처님도 법을 의지하여 머무른다 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인 우리는 말해 못하리요. 더군다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600년 지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법 말고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뭐가 법입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법입니다. 어떤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예, 니까야와 아함에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됐죠? 역사를 아는 시대에 이거 말고 다른 부처님 가르침을 하면 뭡니까? 100%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초기 불교가 이 시대에,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양에 가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는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미 가버렸어요. 불교 중심이 아시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가버렸습니다. 영어로 멋지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됐죠? 그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1600년 전통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전통 아무 없습니다. 어떤 게 진짜 불교냐? 이거부터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 역사를 아는 시대에 뭐를 만납니까? 초기 불교로부터 시작이, 물론 후대 불교 불교 아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반드시 초기 불교부터 시작했나?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막 헛소리하고 감을 지르고 이래도 뭡니까? 예.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 주시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말거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가장 높은 분이냐? 개정해, 해탈, 해탈 직인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자, 여기서 사람은 뭡니까?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번 뭡니까? 47번에서는 남성을 잘 길들인다. 남성으로 봅니다. 남성. 됐죠? 여자를 잘 길들인다. 뭐 이상합니다. 그죠? 예? 명태를 갖고, 그죠? 3일 한 번씩 때려야 된다.
그런 말 나오고 싶어서, 붙다고 선생님이 여자는 딱 잡아 빼버린 것 같아요. 남녀 차별 아닙니다. 잘못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이상한 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결국은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47번에서는요, 그죠, 용왕이든 뭐 동물이든 어쨌든 전부 남성. 됐죠? 동물은 수컷. 됐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48번에는 뭡니까? 사람을 잘 길들여 모른다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미 길들여진 자도 길들이신다. 누굽니까?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혹은 본산매를 증득한 사람. 이런 존재도 길들이는 분.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남성을 길들이는 분. 두 번째는 뭡니까? 도를 성취한, 그죠? 뭡니까? 성자를 길들이는 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그죠? 498쪽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 이제 여기서 뭡니까? 무상사, 조장부를 합쳐서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8번. 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우리 천인사 됐죠? 그죠? 천인사로 합니다. 인천사가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천인사로 합니다. 이제 초경에서는, 그죠? 천인사로 합니다. 자,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스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원 의미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대상이라 되어 있죠? 49번의 두 번째 줄, 그죠? 대상이 뭡니까? 우리, 그죠? 뭡니까? 상인들의 우두머리죠?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을 갈 때, 그죠? 낙타 수십 마리 해갖고 많은 상인들이 함께 가죠. 그러면 거기서는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을 겁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배 탈 때는 선장한테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 중에서 가장 어떤 가는 분,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천상의 신들과 인간에서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은 반드시 신들의 스승으로 나타납니다. 요 초경 도치에서 읽는 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열애시포에서도 천인사로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면요. 와, 또 어떤 후배 스님, 그죠? 그 스님도 초기 불교를 알고 똑똑한 스님들, 그죠? 와, 또 달라들더라고요. 자기는 초기 불교에 나타난 신의 이야기는 죽어도 못 받는다는, 그런 건 다 후대에서 조작되고 넣었다 해요. 그 제보고 스님은 그 신들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예, 스님은 너로 이야기하십시오. 엄마 딱 그럼 한 대, 후배가 한 대 패빌라 그랬어요. 패빌라 그랬는데, 쟤보다 힘도 세고요. 삶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두드려 폈어요. 왜냐면 제가 자가 그러면 나는 뭐 놔둡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요새 같은 시간에 유물론, 요새는 유물론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유물론입니다. 100% 맞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스승은 좋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들을 어떻게 믿냐고. 예, 그건 다 후대 조작이라고. 와, 또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뭐 믿냐, 안 믿냐. 여성은 너는 여태로 나는 믿습니다. 왜? 나는 초기 불교를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거를 안 믿고 어떻게 하냐. 와, 딱 그러니까, 그죠? 막 웃긴다는 식으로 했잖아. 확, 정말로 내가 한대 패필라 그랬어요. 왜 못 폈습니까? 예, 제가 딸려서 못 폈습니다. 딴 게 아니고,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고, 덩치도 제법 컸어요. 응? 젊었고, 두드려 펴고 내가 두드려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폈어요. 예, 그런데, 예. 천인사라는 것은, 왜냐면, 우리 여러 가지 그걸 들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죠? 신들을 빼버리면 인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죠? 천인사라고, 그 다음에 초경 도치죠. 적어도 수백 군데 신들, 그 부처님께 와서, 수백 군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수많은 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예류자가 되고, 뭐, 일례자, 아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제 경험을 절대화시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뭐, 신을 봤다, 꿈꾸다가 그죠? 스님 저번에 꿈에 뭐 이상한,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갖고 제가 신바닥 하겠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죠 그걸 보면 전부 뭡니까? 우리 지옥 축생 악귀 하지요? 악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은 이미 또 우리 주소서 문인데 봅니다. 첫째로, 신은, 인도에서 뭡니까? 디와라면, 대화란 말은 밝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 말입니다. 빛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 그, 제가 좀, 미얀마에서 그죠? 한국에 뭐, 번역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누가 막,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 그걸 갖고, 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기가 싫어서 그랬을 겁니다. 짜증도 나고, 막, 그걸 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뭡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막, 분노가 막 치미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괴롭겠죠, 그죠?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그죠? 막, 분노가 정말입니다, 막. 오르락, 내르락, 오르락, 내르락. 미치겠더라고요, 아침부터. 그죠? 와, 그래갖고, 그죠?
또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다 그죠? 한 서너 시 됐을까요? 그거 하다 보면 밥 먹고 나면 지금 반또 식곤 좀 오잖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안 잤어요. 그러고 번역한도 있는데 그죠? 그 앞에서 깜빡 잡으렸어요. 한, 지금 따지면 한 1초쯤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근데 한국에서 봤으면 그 관심모사님 바닥할 겁니다. 첫째로 그죠? 한 가지 특징만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럼 요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인지 그죠? 어떤 식으로인지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제가 뭐 완전히 제가 지인의 환영 착각이라 해도 100% 착각이라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죠? 너무나 이상했던 거죠? 그걸 찰나지근했죠? 한 1초쯤 되는 거면 딱 깼는데 뭡니까? 그 치밀어 오르던 그 바로 직전 순간까지 그죠? 치밀어 오르고 하던 분노가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믿을 수 없게 딱 사라져버리던. 그랬어요. 미끄러 말거나.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그전엔 저도 상당히 좀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래 나사가 좀 풀린 데는, 아니, 그런 작용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상하게 그죠?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안 그러고, 저 화를 내고, 저 제 자신을 온 불태웠던 그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미끄러 말거나. 근데 그건 그럴듯하죠. 그죠? 아, 나사가, 아, 그러면 저 나사가 빠진 데는 이유가 있구나.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죠? 왜냐면 지금 천인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그죠? 제 나름대로 조그마한 체험이나 초기 정황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천인사라고 우리가 하신 거를 그냥 후대에서 지인의 말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요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됐죠? 물론 그걸 갖고 저 그 유물론 시대에 이제 과학으로 대표되는 유물론 시대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다 끝납니죠. 누가 말로 설명합니까 그거? 믿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그러면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불교의 특징입니다. 믿기 싫으면 차없더라고. 사실 또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안 믿는다고 불교가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천인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후대에 조작된 거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됐죠? 초기에서 조작인데 한두 군데 나오고 말아야지. 수백 군데 나오는데 뭐. 됐죠? 수백 군데 다 조작인 거 아니냐? 그럼 니는 조작인 거 아닌가? 너가 할머니 있는 거 니가 어떻게 증명할래? 너가 할머니 죽은데. 예? 너가 엄마 아버지는 있으니까 니가 태어났겠지. 그럼 너가 엄마 아버지는 있었는데 그럼 너가 할머니 네 눈에 안 보니까 그럼 너가 할머니 있다는 건 조작된 거 아닌가? 이러면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뽀말 때 때리겠죠? 맞죠? 이 새끼 웃긴 완전 또라이야 이거. 그 니도 또라이다. 됐죠?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삼하면 누가 이거 말 센 놈이 이깁니다. 저도 목소리는 세죠 그죠? 저는 주먹 안 쓰고 말로만 갖고 삼해라면 자신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주먹을 쓰라 하면 그건 잘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자꾸. 됐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인사라는 것을 신들과 인간으로 그죠? 해석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부다고사 스님은 그죠? 51번에서 뭡니까? 천인사를,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 했지만, 축생들의 스승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축생의 스승 일은 안 합니다. 차원이 낮아서. 그럼 천상의 신들과 인간하면 축생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보기로 뭡니까? 우리 만두가라는 천신 이야기합니다. 이 만두가 이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어떤 지혜가 와서 그죠? 설법을 착 하시는 그때 뭡니까? 수천 명의 청중이 모여서 그죠? 정말로 막 열과 성을 내서 쫙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겠죠. 깨구리도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죠? 부처님 말씀 탁 듣고 있었는데 어떤 목동이 있잖아요.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소몰도 막대기를 갖고 그죠? 그걸 꾹 누르고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있었는데 누구를 눌렀어요? 깨구리를 눌렀어요. 깨구리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누리고 앞에 죽겠죠? 죽을 직전에 뭐라 했겠어요? 깨구리 하고 죽겠죠? 그런데 이 깨구리는 깨구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지가 깨구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고도로 집중된 부처님 말씀 그 분위기가 깨질까 싶어갖고, 억수로 아름다운 마음이죠? 최고의 선심이죠? 그죠? 죽을 때도 그것 때문에 그죠? 깨구리를 안 하면 뭡니까? 여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나, 그죠?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을 썼기 때문에 죽자 말자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 딱 웃기고 앉았네, 참. 아이고, 강무가. 후배 선생님들이 그러겠죠? 니 그 말을 믿고 앉았나? 아이, 정신병자야. 예, 그럼 저 누가 합니까? 니가 할머니 있나?
됐죠? 아니, 무조건 그래 합니다. 아, 부탁구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내용은 떠나서라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죠? 부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바로 요걸 하면 되죠? 시간 없어서 요건 읽어봐야, 집에서 아, 읽어봐라면 읽어보시겠죠? 요건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전생에 깨구리였던 만두가라는 신의 아들 등이 여기에서 그 보기도 51번입니다. 세종께서 각가라 강변에서 짬바시의 주민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깨구리 한 마리가 세존의 목소리에 표상을 취했다. 한목동이 막대기에 기댄 채 그의 머리를 눌러서 서 있었다. 그는 죽어 곧바로 33천의 12유순이나 되는, 한 12유순은 200km쯤 됩니다. 가로 세로이죠. 황금 궁전에 태어났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그곳에서 천녀들의 무리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고, 오, 참으로 내가 여기에 태어나다니 내가 어떤 업을 지었을까라고 살펴보다가 세존의 목소리에 표상을 취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궁전과 함께 세종께 가서 세존의 발 아래 절을 올렸다. 세종께서는 아시면서 물으셨다. 이런 신변과 이만큼의 수행원으로 광희를 드날리며 아름다운 안색으로 사방을 비추면서 어떤 자가 나의 발에 절을 하는가. 그렇게 깨구리가 말했습니까? 저는 전생에, 그죠? 물에 사는 깨구리였습니다. 설법을 들을 때 목동이 저를 죽였습니다. 이게 출처 발견했죠? 천궁사입니다. 쿠다카 니카야 14번째인가 13번째인가 속하는, 이거 초기 경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앞에 그거는 이제 부다고도 선생님이 설명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한 설명이 맞죠? 그죠? 그 분위기를 지금 깨구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빕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깨악 소리 안 하고 딱 죽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그럼 죽자마자 천상이죠. 만두가라는 신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만두가라는 말 자체가 깨구리란 말입니다. 지금 천상이죠. 신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신의 아들도 예루가를 얻은 뒤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지다. 됐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저는 말합니까? 너가 할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됐죠? 제 이야기 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와,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큰일 났다, 이거. 낮하고 똑같이 대표네. 자, 부처님입니다. 그죠? 그,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죠? 왜 부처님이라 합니까? 왜 부처님이라 하느냐? 예. 당연히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 해탈의 구경에 이런 지혜를 갖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이번, 그럼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습니까? 예, 뭘 깨달았냐? 무조건 사성계 하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데, 됐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번에 뭡니까? 우리 세존이라 합니다. 그죠? 세존. 우리 요것도 여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원어는 바가완입니다. 바가는 우리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복입니다. 복. 그 복을 가진 분. 이 말입니다. 그죠? 복자 혹은 복을 가진 분. 그리고 바가완 이거는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엄마야, 인도 가 있죠. 우리 라지니 씨 있었죠. 그죠? 제가 인도 있을 때 있었습니다. 제 인도 돌아가셔서 엄마 라즈니시를 바가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그냥 뭐 맨날 그냥 욕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라즈니시뿐만 아니고 인도에서는 그죠? 굉장한 사람을 특히 수행은 마연 굉장한 사람을 바가완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는 사실 붙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서양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나 피우던 또라이들이 와갖고 바가완이라 불렀어요. 그게 바가완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신을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슈나 라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뭐, 시바, 이런 신들 있죠? 신들을 바가완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이 그랬습니까? 바가완, 복자입니다. 바가완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왜 부처님이 바가완인가를 다르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여섯 가지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바가완 원으로 복을 가진 분이라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대릉선생님과 상해서 우리는 전부 세존으로 옮겼습니다. 왜? 중국에서 그죠? 바가완을 전부 세존으로 옮겼습니다. 멋진 말이죠? 세상의 존경을 받을 뿐. 그죠? 멋지잖아요. 그래서, 아, 중국에서 좋은 말을 한 건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우리가 많이 알려지고 좋은 말이 있으면 그대로 씁니다. 우리 비쿠 있잖아요. 비쿠를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비구라고 옮겼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선생님들 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 보시면 비구들이 전부 비구로 옮기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바가완은 그죠? 복을 가진 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세존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존,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왜 세존이냐?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에 보면, 그죠? 이름을 부여할 때는, 우리가 저 네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그건 세 가지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56번, 57번에 보면, 그죠? 그죠? 왜 세존이냐? 그죠?
여섯 가지로 설명하죠. 행운을 가진 분, 마라를 부순 분, 복을 구족한 분, 분석하는 분, 수행을 가진 분, 존재에서 여행을 벌인 분. 됐죠? 이것도 왜 이래 합니까? 경이나 이런 데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